네, 광민정 선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치는 신혜숙, 16살이 됐습니다. 음악은 오리엔탈 특급 살인사건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입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점프죠. 네. 트리플러치 콤비네이션. 네, 아주 대담해요. 트리플 살코. 깔끔하게 마무리를 졌고요. 네, 키가 커지면서 이 스파이럴 포지션이 아주 더 섬세해졌어요. 자세 흔들림 없고요. 여유까지 있습니다. 네. 라이스 스핑 깊은 양쪽 날 사용 두 번의 베리에이션 포지션까지 다리가 길기 때문에 비엘만 자세가 아주 아름답죠. 네. 침착합니다. 마지막 요소 체인지 컨비네이션 스핀. 아, 대견해요. 네, 이 시니어 무대 데뷔 무대였죠? 그렇습니다. 올림픽 전에 한번 이렇게 데뷔 무대를 가졌는데요. 악셀 점프하고 트리플 살코 점프는 보통 때 같이 해보자. 그리고 이 러지는 긴장이 됐지만 어디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뛰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싶은 이런 욕심이 생겼다고 하는데요. 신혜수 코치의 모습도 보이고요. 레벨 4를 받은 또 스파이럴. 네, 뭐 팔과 다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하나하나 굉장히 섬세하고 아름답습니다. 아, 비엘만 스핀이 참으로 아름다웠어요. 네. 아,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게 이 출전한 선수 중에서 이 기술 점수가 최고라는 점이죠. 그렇죠. 38명의 네. 선수들에서 중에서 단연 최고였으니까요. 그렇습니다. 8가지 요소가 실수 없이 한 유일한 선수고요. 올림픽 참가 전에 이 대회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죠. 네, 여러모로 리틀 김연아라는 별명이 참 어울립니다. 53.68로 퍼스널 베스트를 몇 점이나 갱신을 한 건가요? 6.71점이나 올렸습니다. 네. 이제 올림픽 기간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마 더 많은 표현력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연습한 것보다 몇 배로 더 효과를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표현력과 또 경험이